강의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배품은 손해가 아니다는 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성공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성공을 얘기를 하면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궁극적인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여행 계획을 짜서 여행을 하듯이 자기가 그 계획대로 이뤘을 때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어디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긍정적인 마음이고 두 번째는 관찰력입니다. 어떤 것을 볼 때라도 보고 살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관찰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릿이라고 있습니다. 꾸준하고 끈기 있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릿이 큰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해서 아주 사병 낮은 직책에 있을 때 발간물이 종이가 너무 좋은 종이였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의 원조품으로 나오는 종이였는데 그 종이가 낭비되는 것 같아서 1분기 동안 아꼈더니 그 종이가 3쿼터로 하나 정도가 돼요. 노트를 만들었더니 엄청나게 노트를 만들 수가 있어서 노트를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원주 시내에 있는 고등공민학과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것을 증정을 해서 어려운 이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대장한테 건의를 해서 고등공민학교와 그 우리 부대와 자매결연을 해서 꾸준하게 종이를 모으는 그런 작업을 계속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자매결연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그 부대장에게 건의를 해서 그걸 성공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대장이 저를 인정하게 되고 또 그것을 원래는 제가 사병들만 내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병들에게만 그 아끼는 걸 한 거기 때문에 사병 대표인 그 연대 선임하사를 대표로 이렇게 지명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했더니 자네가 한 거니까 자네가 대표라고 해서 제가 그 고등학교에 가서 증정을 하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연대장의 신뢰는 물론이고 그 모든 장교들한테도 신뢰를 얻고 또 사단에서도 표창을 받고
또 그 후에 사단에 가서 또 사단장과도 좋은 인연이 돼서 글을 쓰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배품이 그런 좋은 결과를 자기가 신뢰를 받는 결과도 초래한다는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에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어떤 연구 과제를 줘서 그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더니 그 공장장님을 통해서 사장께서 급여를 올려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장님한테 제가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나보다 1년 후배인 후배가 그 아주 어려운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월급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가 왜 오르냐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 친구도 좀 열심히 하고 또 힘든 일을 하니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 일을 좀 드려달라 했더니 그 네 마음대로 되는 거냐 그렇게 공장장께서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면은 제 봉급을 반 나눠서 인상되는 부분을 줬으면 좋겠다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뭐 하여튼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다음 달 조회 때에 자기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신뢰를 갖게 됐고 또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재산 관리를 저한테 맡기는 그런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 그 후에 사장님하고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 유교가 나서 또 유교 동란을 겪었고 또 4.19 때에는 1년 휴학을 해서 그때 학생 대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고생을 했고 학교 졸업을 하고 또 고생을 마치고 나서 사업을 하면서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남자로서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한 결과로 인해서인지 위장병이 생겨서 장 궤양이 이게 터지면은 한 번에 피가 엄청나게 많이 출혈이 돼서 어떤 때는 5시간, 어떤 때는 3시간씩 이렇게 혼수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겪으면서 뭐 약이 그때만 해도 좋은 약이 많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회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좀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그때 당시에는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서 약으로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어려운 시설들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 시설들에 약을 기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80년대 초부터 5일제 근무하듯이 매주는 아니고 첫 주는 영업회의가 있었고 마지막 주는 수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째, 셋째 주를 놀려줬어요. 근데 그 토요일 날 놀려주는 것이 하나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체육의 날로 정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주는 가정의 날로 정해서 가정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두 번의 휴무지만은 토요일 날 놀게 해준 회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회사의 뜻과 관계없이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직원들에게 퇴직금도 못 주고 잘못하면은 망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퇴직보험을 100% 줄 수 있는 보험도 들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갖췄지만은 그래도 또 뭔가 집을 얻거나 뭐 할 때 사거나 할 때 보탤 수 있게끔 금고도 협동금고도 마련해서 지금은 사내복지기금이라고 해서 크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금고를 마련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뭐 복지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회사가 화재가 난 적도 있었지만은 잘 극복을 했고요. 뭔가 배려하는 것이 있어서인지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IMF 파동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모든 빚을 갚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그래서 오히려 배품을 통해서 회사가 활성화되는 계기도 마련했고 또 나아가서는 제 건강도 그 후로 한 번도 그런 재발이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60년대, 60살 정도였었는데 지금 85세, 6세가 될 때까지 26년 이상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남을 위한 배려, 배품이 나에게 큰 득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성대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무슨 일이든지 가려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여건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때라도 어떤 일은 내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나는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성균이는 인위 예지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위예지가 말뜻만 가지고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걸 가지고는 안 되고 실천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는 측은지심. 그래서 남을 측은하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는 수호지심입니다. 의는 수호지심인데 수호지심이라는 말은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느낄 줄 알고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아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예는 사양심,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사양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는 시비지심,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줄 아는 마음.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인위예지의 정신을 이 사회에서 실천하면은 우리 성균이는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가려서 하지 말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열심히 그 일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가리지 말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어떤 일에 도전했을 때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자기에게 그런 길이 온다고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기를 당부합니다.